이제 단엽밭에 왔고요. 이쪽 단엽밭은 삼반도 나오고 삼반 단엽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작은 유매들을 너무 작다면 유매들을 그렇게 채란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좀 키웠다가 좀 선선할 때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채란을 하는 편인데 원래 이 자리는 노출이 되지 않았던 자리인데 난초가 많이 없어졌고요. 대주부터 이제 난초도 많이 없어지고 이 주변으로 또 캐셨다가 또 난초를 심어 놓으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밭자리 관리차 조금 많은 난초들이 있지만 그 정리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단엽 정도 단엽변은 제가 이제 모셔서 작더라도 이제 모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반으로 나온 거는 한 개체, 그다음에 단엽으로 도는 개체들 예, 그 개체들은 제가 모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4cm 정도 되고요. 이쪽이 이제, 다 커도 한 10cm가량 됩니다. 단엽으로, 발전으로 해서 다로 돌아가는 단엽변입니다, 단엽. 입장수도 많이 안 나오는 단엽인데, 이거는 지금 작더라도 이거는 이제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난초를 많이 생강근까지 아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모실게요. 모시고 이 앞으로도 여기도 이거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종자입니다. 좀 병충해를 좀 있긴 했는데 올라오면서 병충해를 입었어요. 이 두 개체는 모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단엽으로 가는 종자입니다. 무광변에 아주 시꺼매져요, 난초들이. 입장수도 이렇게 보시면 속립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3장씩 4장, 3장에서 4장으로 고정돼서 나오고요. 이렇게 조금 엽성이 약하고 좀 길게 나오고 시꺼멓게 나오는 난초도 있는 것 반면에 아까 본 것처럼 입장수가 더 적게 나오고 이제 변 마무리가 좋은 이런 식 3반이 약간씩 걸려 있고요. 무늬가 두껍기 때문에 3반이 화려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자리는. 근데 지금 보면은 3반 잎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반이 무늬가 없더라도 요건 3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조금 영상으로 좀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3반이, 그러니까 연미라고 해가지고 찢어진 잎이나, 그리고 이거는 수정기가 좀 많이 이렇게 기엽처럼 나와 있죠. 여기 3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수정이라고 봐야 되나? 예, 수정처럼 돼 있는데, 3반성이 잎이, 많은 난초들은 잎이 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다음 신화는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한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5배 정도 확대를 했고요. 예, 지저분하게 3반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이쪽 잎에 이게 속립장입니다. 속립장에도 3반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엽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단엽으로 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은 다음 신화를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개체 하나 볼까요? 이거는 그냥 잎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지금은 잎변으로만 볼게요. 네, 단엽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3반이랑 잎변으로 보기에도 조금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개체도 3반 무늬는 없지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체는 한번 길러볼 만합니다. 입장수도 좋고 목대도 좋고 예. 반이 약간 밀려 있는 듯한 예, 그런 개체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밭자리 관리차 제가 채란했 그 배양했던 난초들은
좀 모셔야 될것 같네요. 예, 좀 모셔서 조금 배양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엽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구리 끝이 가위로 오린 듯한 이런 개체들이 많습니다. 입도 좋고요. 단엽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라사지가 들어가면 단엽으로 보시겠죠. 다 라사지가 들어있다면. 근데 이제 지금은 무광질에 그냥 두 입장짜리, 이제 새 입장은 하나가 마른 것 같고 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새 입장짜리에 단엽변입니다. 발전이 잘 되는 자리고, 단엽으로 도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개체 두 개는, 3반 무늬가 표현이 안 됐네요. 3반 단엽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이제는 조금 자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리를 이제 좀 관리차 한번 좀 놔두고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몇 개체는 모셔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산행을 마무리 한번 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이쪽에는 밑으로는 원래, 이거는 고민입니다. 이거는 또 입변이에요. 아주 좋은 입변인데 이것도 한번 모셔봐야 되나. 같은 주변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1m도 안 되네요. 한 5m도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시커먼 입변의 단초들 아주 목엽이죠. 길러는 볼만한 단초입니다. 이런 나사지는 나사지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무광질의 변 마무리, 그리고 입장수가 딱 3장입니다. 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모셔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요것까지 해서 몇 개체는 차단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산행하면서 무늬 정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입변 단엽도 보고, 나름 좋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산행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